자, 해성여고 1학년 친구들. 영상 수업 두 번째 강의예요. 우리가 지금, 만나서 직접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선생님이 지금 녹화해서, 이 녹화 수업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바로 앞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해서, 그냥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선생님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똑같이, 지금 똑같이 학원이잖아, 학원 모습이잖아. 똑같이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장소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만 학원 책상이 아니라 여러분 책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잘 봐주시길 바래요. 선생님도 뭐 줌을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할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 다음 주에 그렇게 할지도. 근데 여태까지 늘 해왔던 방식이 이렇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현장감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녹화를 진행하는 거야. 녹화 수업하는 게더 힘들거든, 줌 수업하는 것보다. 녹화하고 이걸 다시 편집하고 인코딩하고 그걸 다시 또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거 한 문제 편당 영상 만드는데 최소 1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3개 정도 하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3개 정도 질문하잖아? 3개를 이거를 녹화 편집해서 업로드하면 적어도 3시간 정도 걸려요. 줌으로 하면 그냥 실시간 수업하고 그냥 끝이면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대한 학원에 와 있는 듯한 현장감을 그렇게 주게 학원 칠판이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미리 녹화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구강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죠. 어려웠지만 굉장히 중요했지.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유닛 10, 이 10강. 그러니까 빈칸 출원의 세 번째 유형이거든. 빈칸 출원의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빈칸에 긴 어구가 들어가는 유형이야.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려워. 빈칸 출원 문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난주 수업보다 훨씬 더 난도가 높은 그런 수업이에요. 어려운 수업을 직접 대면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니까 그래서 더 마음이 선생님 좀 무거워. 야. 그리고 지금 막 정부에서 조금 아까 정부에서 발표가 났죠. 다음 주까지도 계속 방역 2.5 단계가 연장된다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렇게 영상 수업을 하게 될것 같아. 선생님 너무 슬퍼요. 자, 10강이 어떤 문제들이 있나 봅시다. 수능 문제야. SAT이 뭐라고 해서 수능이라고 했잖아. Scholastic Ability Test야. 수학 능력 시험. Analysis가 분석이죠.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통해서 이런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야. 뭐 풀이방법은 같아요. 항상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을 먼저 읽고 빈칸에다가 선지를 대입한 다음에 그다음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이랑 가까운 문장, 앞뒤 문장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문장을 읽고 그 문장들이 다 같은 내용이 되도록 빈칸에 들어간 말을 골라주면 되는 거야. 다 읽을 필요가 없더랬죠. 봅시다. 어려운 문제. 이거 3학년 문제. 3학년들이 봤던 수능 문제잖아.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아, 어렵다. 하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정상이야, 그게. 어려운데 어떻게 시험 범위 들어가니까 해야지, 뭐. Indeed. 실제로 사실. 이따 다시 보겠지만, 연결어가 들어있는 문장에. 실제로 사실. 그러니까 이건 앞에 문장을 강조해서 말할 때 그때 이런 부사를 붙이잖아. 그쵸? 강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앞에 문장을 잘 보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 수도 있단 말이야. 실제로, when it comes to The crunch. Crunch가, 얘들아, crunch가 뭐야? 이렇게 뭔가를 바삭바삭, 아작아작 씹다, 씹어먹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crunch가, 명사도 그렇고요. 이렇게 아삭아삭, 이런 소리란 말이야. 의성어야. crunch가 아삭아삭한 그 말이야. crunch. 여기다 y 붙이면 형용사가 돼서. 초콜릿 중에서 crunch 초콜릿 보면 초콜릿 안에 이렇게 아삭아삭한 거 그거 들어있잖아.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돼, 그거? 쌀튀김 같은 거라고 그랬나? 그런 것들은 크런치라고 하잖아. 근데 이 크런치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위기라는 뜻도 있어. 위기, 크라이시스라는 뜻이단 말이야. 크런치 있다 하겠지만. 그래서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관해서 말하자면 크런치가 위기니까 위기에 관해서 말하자면 직역하면 그러네. 실제로 위기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그런 얘기야. 이거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야. when it comes to the crunch 하면 위기가 찾아오면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사실 위기가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would rather
would rather란 조동사가 있지? 조동사야. 그 뒤에 원형이 오는 거죠? be. 이따 또 얘기할 거야. be like. 수동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함을 받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함을 받는 것을 선호할 거야. would rather A than B 하고 B 하느니 A를 택하겠다 그거잖아. B 하느니 A 하겠다 그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받는 것을 택할 거다. than be right. 옳은 것보다. 내 방식이 옳아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방식을 버리고 남의 방식을 따름으로써 남한테 그렇게 조합을 받아 사랑받아 be right. 사랑받기를 택할 거래. and 그리고 they 그들은 그들이 most people이죠.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경향이 있다. 자기의 소신을 버리는 거야. 옳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러한 경향이 있다. 번지 대입해보면 1번 follow 다른 경향이 있다. facts 사실들 that 관계대명사네. 되게 fact 다음에 that이 나오면 that이 동격 접속사인 경우가 많은데 여긴 동격 접속사가 아니야. 이게 접속사라면 뒤에 이렇게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올 수가 없죠. 그냥 관계대명사야. 아, supported. support 되어지는 수동태네. clear evidence. evidence가 증거야.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 되어지는 그런 사실을 따른 경향이 있다. 2번이라면 trust. 믿는 경향이 있어. trust가 신뢰. 신뢰하다잖아. 명사로 신뢰, 동사로 신뢰하다. dear. 그들의 judgment. 판단. judge가 동사죠. 동사는 이렇게 이까지 있어. 요게 뭔가를 판단하다. 물론 뭐 심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운동 경기 심판을 보더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전주의 명사형은 그냥 그대로 ambient에 붙여도 되고요. 요 일을 생략해서 써도 돼. 생략해서 쓴 거니 똑같은 거야. 틀린 거 아니에요. 전주만. 그들의 판단을 믿는 경향이 있다. 뭐 더 많이. 뭐보다 그들 동료, 또래, peer. 또래잖아. 또래 친구, 동료. 그들 동료들의 견해보다는 그들의 동료들의 견해보다 더 자기들의 그런 어떤 판단을 믿는 경향이 있다. 3번 clearly 분명히 명백하게 distinguish가 뭐야? 구별하다죠. 구별하는 경향이 있다. between한 전치사는 뭐랑 절친? and랑 절친. between A and B잖아.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경향이 있다. 4번이라면 adjust. adjust가 뭐야? 뭐뭐를 뭔가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하다. 적응시키다. 이런 뜻이야. 조정하다. adjust. adapt 있죠? adapt. adapt랑 똑같은 말이지. adjust랑. 그들의 신념을 놈. 놈이 뭐야? 놈이. 놈이. 뭐야? 규범이라는 뜻이 많이 있어요. 규범. 규범. 여기 규범도 괜찮고 놈이 그냥 보통의 상태야. 정상인 상태. 그래서 놈에서 나온 형용사가 노멀하냐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치? 어떤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규범. 모두가 따르는 규범. 그게 놈이야. 정상인 상태. 그들의 신념을 놈. 어떤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런 상태에 그들의 믿음을 갖다가 어쩌서 맞춘다.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답 이거네. 지금 얘들아 이게 수능 문제인데 수능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만 읽어도 답을 낼 수 있어요. 수능 문제인데 의외로 쉽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앞뒤에 있는 문장을 굳이 보지 않고도 빈칸 들어있는 문장과 우리가 한 문장만 읽었잖아. 그치? 그 문장에서만 봐도 답이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옳기보다는 be right. 옳기보다는 그게 자기들의 믿음이잖아. 옳기보다는 be right. 남한테 사랑받는 것을 그걸 would rather 선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념을 자기들 신념을 버리고 자기들의 신념을 그냥 놈 보통 사람들의 그런 규범에다가 맞추는 거니까 그럼 4번 아니야? 단어만 알면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네. 수능 문제인데 불구하고 너무 쉽게 나왔네. 5번은요 put 놓는다 priority 우선순위.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 굉장히 많이 강조했잖아. 그치? 지난주 수업한 세 문제 중에서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저 단어가 나왔어. priority. 계속 나오잖아. 저렇게 중요한 단어야 저런 단어. 저런 단어 아직도 모르면 안 되죠.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놓는다. put A on B니까 public interests. 대중의. public. 대중의. privacy 반대 말이잖아. 대중적인 관심. 그 모두의 관심에 우선순위를 놔. rather than. 될 거라기보다는 personal gain, 개인적인 이득, 개인 명사를 쓸 때 증가라는 뜻도 있고 이익이라는 뜻도 있어. 개인적인 이익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럼 인터레스트는 이익도 괜찮겠다. 인터레스트가 이익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대중의 이익, 공중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둔다. 어떤 경향이 있단 말이야. 옳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어? 사랑받기를 선호한다. 그래, 그러려면 한번 다시 볼게. 자, 오늘 문제들 다 중요해.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출제 반성, 아우 굉장히 높지. 중요. 이 문제 번호 여기다 중요 표시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 수능 빈칸 추론 문제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We all care. 우리 모두가 신경 쓰고 있어. 걱정하고 있어. 우리 동사 앞에 있으면 부사라고 했죠. 우리는 모두가 care, 신경 쓴단 말이야. 뭘? care의 목적어? What does round us think? 무엇을? 또는 뭐 의문 대명사로 봐도 되고 관계 대명사로 봐도 돼. 관계 대명사 때 것이겠죠. 뭐 does 주어네? around us 전치사고요. 목적어야. 우리들 주변에 around가 전치사일 때 뭐뭐 주변에라는 뜻이니까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즈는 복수야 대세 복수형이잖아 우리들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래도 되고요 의문대명사로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문맥상 의문대명사를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 그치? 의문대명사일 때나 저 와서 의문대명사일 때나 관계대명사일 때나 문법적인 역할은 똑같아.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불완전한 절용은 똑같은 거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좋잖아. 의미도 비슷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우리 모두는 신경 써. 우리 모두가. 그래. 남한테 신경 쓴단 말이야.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렇겠지 뭐. 그리고 우리의 믿음들. Our beliefs. and 뒤에 절이 나오는데 복수네 주어가 about 전치사고요 the world 목적어야 조심해야 돼 바보들은 월드가 주어인 줄 안다?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인 줄 알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야 중학교 1, 2학년 때는 동사 바로 앞에 거의 주어가 있지 선생님 진짜 천번도 넘게 얘기했던 게 조금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이렇게 했잖아 전치사고 목적어 이렇게 about 전치사죠 전치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가져야 돼. 전치사 뒤에 나온 말이 그 전치사의 목적어인 거야. 자, 여기 월드는 주어가 아니고요. 앞에 about의 목적어야. 그러니까 이 월드에다 수를 맞춰야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I의 주어는 뭐야? Our beliefs. 이게 주어잖아. 우리의 신념들, 우리의 믿음들. 주어가 복수잖아. 우리의 신념들은 are. is 하면 수일치가 틀리고요. 여기 그냥 만약에 그냥 is 하면 수일치가 틀린 거야. 그 다음 동사가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지금 이 절의 동사는 원형이 influence야 영향을 주다 근데 그 영향을 주다 influence라는 동사를 수동태로 표현한 거죠 be influenced 태도 중요해 여기를 만약에 능동으로 influence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어가 뭐라고? 우리의 믿음들이 영향을 준다? 우리의 믿음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야. 뒤에 목적어 없잖아. 인플루언스가 답이라면 그 목적어 쓰는데. 목적어 대신에 오히려 by하고 행위자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념들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념들이 우리의 또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야. 또 강하게. 우리의 신념들이 영향을 받는 거야. 능동으로 생각해봐. 우리의 또래 친구들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빈칸 먼저 읽었잖아. 바로 다음 문장에 빈칸 들어있는 문장 아니야. 어? 우리가 be right, 옳기보다는, 옳은 걸 선택하기보다는 be right, 사랑받는 걸 선택한단 말이야. 왜? 우리의 신념들이 우리 또래 친구들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받기 때문에. 자, 이 문장이랑 지금 빈칸 들어있는 문장 똑같은 말이 되려면 빈칸 들어갈 말. 아까 4번이었잖아, 그대로. 수능에 나왔던 문제지만 딱 두 문장만 읽으면 선생님 같은 경우 아까 이 문장도 필요 없었어 그냥 빈칸 들어있는 문장 자체에서 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 주어진 질문을 끝까지 다 읽는 것들은 다 읽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불필요한 짓을 하는 거라고 했지 독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그 사람들이야 자 일단 PPP 그 다음 뭐 이것도 많이 얘기했어 부사가 수동태 동사를 수식할 때는 B랑 PP 사이에다가 쓰는 거야 B 부사 PP 이렇게 우리의 신념이 우리 또래 친구들에 의해서 영향받아. 그래. 그래서 유행이라는 게 패션, 유행이라는 게 그래서 존재하는 거야. 유행이라는 게 뭐야? 남들 따라하는 거잖아. 그치? 어? 나 혼자 이렇게 개성적인 스타일을 그렇게 나타내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어?
다른 사람들이 다 뭘 입고 다니는지, 뭘 신고 다니는지, 그치? 그런 걸 따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맞추는 거야. 나 혼자 튀는 게 아니라, 어? 혼자 튀잖아? 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도 느낀 사람이겠고, 앞으로 이제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 알겠지만, 혼자 튀잖아? 그러면 거의 왕따당해.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변 사람들이랑 최대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는 바로 왕따당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인 거예요. 이건 아까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실제로 사실 연결어 추론 나올 수 있어요. 뒤에 또 다른 연결어가 있거든. Indeed, A라고 했나. 그 다음 이 문장, Nemo. 이 문장이 삽입될 수도 있고 배열됐을 때 곧 소달락의 첫 번째 문장이 될 수도 있어. 문법. 삽입. 배열. 컴스트가 뭐라고요? 아까 했지만 잠깐 했지만 뭐뭐에 관해서 말하자면 관용적인 표현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해성고 1학년 그 1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 다 알고 있어야 돼. 쓰는 게 나오잖아. 단어 쓰는 게 when it comes to. 어. 예를 들면 여기서 when it comes to 쓰라고 하거나 아니면 comes만 쓰라고 하면 이런단 말이에요. When it comes to 이게 뭐라고? 뭐뭐에 관하여 말하자면 when it comes to. 이게 사실은 그냥 about 정도의 의미야. about, as to 뭐 이런 의미야. 뭐뭐에 관하여. 크런치가 뭐라고 했어? 위기, crisis, 위기란 말이야. 위기에 관해서 말하자면, 즉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 때는 더 그렇지. 위기 때 그냥 내 소신만, 내 신념만 강조해? 그러기 힘들어. 위기가 찾아오면 어 다수의 뜻을 따르게 마련이란 말이야. 다수의 신념에 동조하게 마련이야. 사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would rather. 자, would라는 조동사 뒤에다가 rather라는 부사를 붙였어. 얘는 뭐 부사니까 부사는 없어도 되는 거잖아. 사실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얘가 조동사예요. auxiliary verb, 조동사. 조동사 뒤에는 main verb, 본동사가 와야지 원형으로. 그치? 원형이 와야 돼. 원형, 동사의 원형. would rather 동사 원형. 레더가 무슨 뜻이야? 부사로 차라리, 오히려 주어가 차라리 부여할 것이다. 주어가 차라리 부여할 텐데 우드 원형이니까 가정법 과거잖아. 주어가 차라리 부여할 텐데 가정법 과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앞으로 차라리 부여할 텐데 여기가 뭐라고?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 원형. 근데 이 우드 레더는 이렇게 된이란 단어랑 상관. 상관이 뭐야? 서로 관련이 있단 말이야. 상관돼. 이 된 뒤에도 똑같이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요. 왜? 상관이니까 병렬돼야 될 거 아니야. 상관이란 게 뭐야? 어? 병렬 구조를 말하는 거죠. 자, 앞에 여기 우드레드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왔기 때문에 된 뒤에도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 학교 영어에서는 이걸 암기를 위해서 앞에 동사의 원형을 A, 된 뒤에 나온 동사의 원형을 B라고 불러서 이렇게 외우게 해요. B보다 A 하겠다. 차라리 주어는 차라리 B 하느니 A 할 것이다. B 하느니 차라리 해야겠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문장은 이 문장 자체가 주제문이라서 중요하기도 하거니와 주요 관용적인 표현 when it comes to라는 표현 나오고요. 그 다음 would rather A than B가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야. 해성구 1학년 1학기 때 문장 형태의 서술형 안 나왔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자, 이 문장은 얘들아 좀 외워주세요. 서술형, 문장형 서술형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이런 문장들을 외우지. 영어 실력이 늘고 이 문장을 외우면 단어 쓰기도 풀 수 있잖아. When it comes to 쓸 수 있잖아. 그래서 would rather에서 would rather 어디 갔어? 어디 갔어? would rather 어? would rather than 이거 쓸 수 있잖아. 이런 데다가 빈칸 단어 쓰기 여기 rather than 이런 것들이 나온 거 아니야. 1학기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would rather. 자, 요게 A 자리야. 원형 왔죠? B, B, B. 원형 와야 돼. 여기를 이렇게 준단 말이야. 땡. 그 다음 수동태야. 지금 문맥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 받기를 원한단 말이야. 차라리 사랑을 받는 걸 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Be like 수동태인데 여기를 그냥 like 하면 우드레드 다음에 원형이 오는 건 맞는데 태가 틀리게 되는 거야. 자, 이 문장을 외우면 다 해결돼. Would rather be like, be like, be like, be like.
사랑받기를 선택할 거다.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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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이거 놓치면 안 돼. Would rather A than B.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comes. Would rather A than B. 병렬 대답했죠? 병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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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 안 된단 말이야. 원형. Be right. 옳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기보다는. 내가 오라. 그게 바로 자기의 신념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게 되기보다는, 자기의 신념을 앞세우기보다는 be right. 그냥 남한테, 어? 남한테 사랑을 받기를. 남한테 인정받는 것을 선택할 거다. Would rather A than B. B 아닌 차라리 A 할 것이다. 아까도 있지만 이거 첫 번째 문장이 없이도 그냥 여기까지 내용만 보도요. And 앞절만 가지고도 빈칸에 들어간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게 결국 뭐야?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경향이 있는 거야. 아니 자기들이 옳은데 자기들이 옳은 거, 자기들이 옳은 거 Be right. 옳기보다는 사랑받는 걸 택할 거라잖아. 그게 뭐야? 자기의 소신을 갖다 버리고 소신을 갖다가 맞춘다고 했지. Adjust. 그치? 동료들의 그런 생각에 동료들의 소신에 내 소신을 맞추는 거야. 비록 내 소신이 옳지만 분명히 내 생각이 맞아. 근데 내 생각을 갖다 주장하다 보면 내가 따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굴복하는 거야. 나쁘게 말하면 굴복하는 거고 좋게 말하면 자기의 생각을 적응시키는 거야. 그들은 경향이 있다. 텐드는 자동사예요. 자동사, 자동사.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와. 그 to 부정사는 어떤 역할을 해? 주어를 보충해준 역할을 해. 텐드는 자동사, 불완전한 자동사의 주격보호를 취하는 to 부정사를 주격보호로 취하는 아주 유명한 동사들 있죠. seem, tend 이게 대표적이야. 하나 더 하는 happen도 있고요. 이런 동사들은 뒤에 to 부정사가 주격보호로 사용된 거야. 알았죠? 목적어 아니 자동사 때 목적어 어떻게 하죠? seem하고 tend, happen 뒤에 나온 to 부정사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V하는 것처럼 보인다. V하는 경향이 있다. 그지? happen 다음에 to 부정사는 우연히 V하게 되다. V하는 일이 우연히 발생하다 그 말이야. seem, tend, happen이 to 부정사를 주격보호로 갖는 대표적인 동사들이야. 조금 더 해보면 to 부정사가 주격보호가 되는 get, come, become형 동사도 있죠. 다른 것도 있어. get, come, go, run도 다 마찬가지야. 유명한 건 get이랑 come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와 주격보호야. V하게 되다 이거지. 그치? 투부정사를 주격보호로 갖는 불완전한 자동사 즉 이 형식 동사들은 저희 지금 다 보여드렸어요. 텐드란 동사는 수능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개근상 받아야 되는 애야. 텐드란 동사는요 매년 수능에 항상 나왔어.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어. 그만큼 중요한 단어야. 자, 그들은 이거 하는 경향이 있다. 답은 아까 냈었죠. 그치? 그들은 adjust dear 뭐였어? Their beliefs. 그들의 신념을 갖다가 adjust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에 맞춰서. 그죠? 충분히 요 정도만 갖고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죠. 선생님 아까 요 문장만 갖고 답을 냈었어요. 자, 이 문장 외워주세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서답형 있잖아. 서답형. 대비. 그 다음 문장 보면 this 어메나 지시어가 나와서 this 이거 이것이 가리키는 게 지금 막 읽은 두 번째 문장일 거 아니야. 지시어가 들어있어요 this. 그러니까 이 문장에 또 위치를 물어볼 수가 있어. 즉 이 문장이 삽입될 수 있단 말이야. 삽입 가능한 문장이야. 자, 배열 this 이건 이게 바로 앞에 나왔던 거. 위기 시에 위기가 닥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신을 버려. 자기의 소신을 남의 소신에 맞춰. 어드저스트해. 어댑트해. 이것은 특히 apparent한. apparent가 뭐야? 명백한, 분명한. 이건 특히 분명해. In the case of fashion. In the case of 전치사야. 뭐뭐의 경우에. In the case of 전치사야. 패션의 경우에 분명하다. 선생님 아까 있잖아. 패션이. 한때 있잖아.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중고생들 있죠. 겨울철에 다
똑같은 브랜드의 패딩을 입고 다녔던 때가 있었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웃기죠.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진짜 코미디도 아니었어. 꽤 됐어. 한 7, 8년? 10년? 그 정도 됐나?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 브랜드 시커먼 패딩 있잖아. 노스페이스라고 써있고 이렇게 로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걸 전국에 어? 중고생들이 거의 다 입고 다녔단 말이야. 교복처럼.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코미디. 그게 왜 그래? 왜 이렇게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주변 사람들과 나를 동조시키는 거야. 나도 너네들이랑 이렇게 한 무리야. 난 외톨이가 아니야. 이걸 갖다가 알리는 방식이었단 말이야. 자, 패션의 경우에 분명해. 컴마 웨어, 컴마 다음에 웨어가 나와. 그 뭐니 웨어는 의문부사가 아니라 관계부사, 계속적인 용법을 쓰인 거야. 관계부사가 뭐니? 접속사 역할하는 부사야. 지금 오늘은 선생님이 설명할 게 많아서 이거 다 자막으로, 선생님 자막으로 다 넣잖아. 자막으로 넣으려면 또 시간도 되게 걸리겠다 이거. And there. 접속사 and랑 부사 there를 합치면 where가 되는 거야. where, 관계부사 where. 그리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와 있는 다음에 뒤에 이제 완전한 절. 주어 동사 목적어 보이네? 여기를 이제 어떻게 출제를 할까? 여기다 위치를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야. 위치는 주격, 목적격, 복격을 쓰는 대명사니까 뒤에 주어가 없든지, 목적어가 없든지, 보어가 없든지 불완전한 절이 와야 돼. 위치는 관계대명사잖아. 불완전한 절이 되어야 돼.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절이니까 안 되지. 위치 안 돼. 굳이 만약에 여기다 위치를 쓰고 싶어? 그 앞에 전치사 붙이면 돼. in, 위치. 이건 된단 말이야. 자, where랑 위치의 구별. 구별 문법. 그리고 거기서, 거기가 어디야? 패션. 그리고 거기에서, 패션에서는 우리가 take, order, our cue. cue가 뭐야? 어떤 신호. cue, 신호잖아. 단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호를 얻어. 패션에 대한 신호를 얻는 거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about, 뭐에 대해서? what is cool. 이때 cool은 시원한 게 아니라 멋진 그 말이죠. 그치? 뭐가 멋진지 의문대명사로 봐도 되고 멋진 것 관계대명사로 봐도 되지.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말은 따옴표 안에 들어온 말은 우리말로 할 때 소위 이른바 이렇게 쓴다든지 소위 멋진 것 주격을 쓰였네. 소위 멋진 것 소위 무엇이 멋진지에 관해서 그게 바로 패션이지. What is cool이 바로 패션이잖아. 뭐가 소위 멋진지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큐 신호야 신호 큐 단서 이런 것을 우리가 취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입고 다니는 게 그게 멋진 거야. 그러니까 저게 멋진 거니까 나는 똑같이 입는 거야. 요 문장의 위치. 그 다음 문장. We may also. 우리는 또한 생각할지 모른다. also라는 부사가 들어있네. 이게 지금 이 문장들이 다 삽입될 만한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삽입 배열 순서 문제 내기 되게 좋죠. 또한이란 부사가 들어있는 문장들 또한이란 말에 also도 있고 to도 있고 as well도 있죠. 또한이란 부사가 들어있는 문장 그 문장 삽입 문장은 중요해. 우리는 또한 생각할지 몰라. 조동사랑 본동사 사이에 부사 쓰는 거 알죠? 우리는 또한 생각할지 몰라. 동사 뒤에 대시니까 접속사야. 생략 가능하죠. 대비하라고 various form. 그럼 선생님 핑크색을 왜 샀냐? 아 여기다가 대시 맞니? 와시 맞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이 자리에 와스 써놓는단 말이야. 자, 와시 안 되는 이유는 뒤에 완전한 절이 왔기 때문에 왓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올 수가 없다고 했어. 완전한 절이 못 와요. 왓 뒤에는 항상 주어가 없던지 목적어가 없던지 보어가 없는 절이 와야 돼. 그런 절을 뭐라고 불러? 불완전한 절 incomplete clause라고 부르는 거야. The various forms 다양한 형태들 of questionable behavior. Question이 뭐야? 명사로 질문, 의문. 동사할 때 질문하다. 동사 뒤에 able 붙이면 뭐 말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뭔가 질문할 수 있는? 그게 뭐야? 의심스러운 자나 의심적은. 다른 말하면 doubtful이죠. doubtful. 그지? 의심스러운 행동. 그지? 다소 이렇게 의문이 되는 그런 행동의 다양한 그런 형태들. 예를 들었어. such as. 전치사죠. legal이 뭐야? legal. 법의. 합법적인. illegal은 L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 I를 붙이면
그건 반대말이 되는 거야. 리걸이 합법적이라면 1, 2번은 불법적이네. 에라이투스가 부사죠? 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서치에서가 뭐라고? 전치사야. 전치사. 전치사 뒤에 동사 못 써. 그러니까 다운로드가 아니라 다운로딩. 동명사 쓴 거 알죠? 그게 뭐야? 동명사니까 준동사야. 부정사, 동명사, 분사, 준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어. 여기다가 ly를 뺐어. illegal, 다운로딩. 안 돼. 형용사가 동명사 수식하면 안 돼. 알았니?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준동사는 반드시 부사로 수식해야 돼요. 위치는 그 준동사 바로 앞에. 불법적으로 다운받는 것처럼. 다운로드인데 우리가 그냥 다운이라고 하죠. 원래 다운로드인데 줄여서 다운이라고 하죠. 음악을 불법적으로 다운받는 것. 그지? 어, 처럼. 요게 지금 요, 어, 다운로딩 뮤직. 요게, 서치에서가 전치사잖아. 요 전치사의 목적어. 첫 번째 목적어고요. 두 번째 목적어. 5화로 변경됐어. tax evasion. 세금 회피. 동명사랑 명사가 병렬된 거야. 동명사랑 명사 얼마든지 병렬될 수 있어. 동명, 어? 그 부정사랑 명사도 병렬될 수 있어. 근데, 부정사랑 동명사는 절대 병렬 안 된다고 했죠. 부정사 대 명사, 오케이. 동명사 대 명사, 오케이. 부정사 대 동명사, 안 돼. 부정사랑 동명사는 절대 병렬 안 되는 거야. 왜요? 몰라, 나도. 그냥 네이티브들이 그렇게 써. 그런단 말이야. 불법적으로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것 또는 세금을 회피. evade는 회피란 말이야. evade란 동사가 있어. avoid랑 똑같은 말이거든. 피하다, 회피하다. 이거의 명사형이에요. 세금 회피와 같은 그런 의심스러운, 의심적인 행동의 다양한 형태들이 대절의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래서 복수동사 or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이 얘기도 여러 번 했어. 주어 다음에 대시가 나왔잖아. 주어 다음에 컴마나 아니면 지금처럼 대시가 나오면 바로 이 뒤에 동사를 쓸 수 없다고 했죠. 주어는 꼭 동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동사를 어떻게 해? 자, 주어 다음에 대시가 나오면 동사를 어떻게 해? 또 하나의 대시를 준다는 그 다음에 써야 돼. 주어 다음에 컴마를 찍었어? 동사는 컴마 바로 뒤에 못 써. 또 하나의 컴마 뒤에 쓰는 거야.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거 아는 사람은 주어 다음에 대시가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주어에 대한 동사는 또 하나의 대시 뒤에 나온 거야. 보세요. 이런 거 아는 사람은 금방 찾을 수 있잖아. 주어랑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수의 일치를 금방 찾을 수 있어. 주어가 forms, forms 복수니까 동사 are 이자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내신 영화에 나온단 말이야. 아, 제대로 어? 우리가 지금 또 온라인 강의하니까 EBS에서 온라인 강의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하죠. 어? 그냥 주어진 문제 답만 내죠. 대충 읽고. 그렇지? 주로 또 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또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히 안 해죠. 근데 내신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 여기 지금 이걸 다 이해하는 상위권 친구들도 있지만 중하위권 친구들 이해가 안 돼.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일단 그냥 외우세요. 일단 외우면 어? 점수가 일단 나오잖아. 이게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자신감도 붙고 그렇게 어? 이렇게 어? 선순환이 되는 거야. 자꾸 지금 어렵다, 싫다. 어? 영어는 어려운 거야,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공부하기 싫고 자신감 떨어지고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야. 영어로 vicious, 어? 비셔스가 악한 인지에, 그죠? 비셔스 서큘레이션, 악순환, 악순환. 다양한 그런 형태들이 아, acceptable, acceptable, 끝도. 아까 퀴즈덤처럼, accept, 받아들이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는 또한 생각할지 몰라. 어? 의심스러운 행동의 다양한 형태들이 acceptable,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 Underground there. 이 ground란 단어가 뜻이 되게 많은데 이유란 뜻이 있어. 그라운드가 명사로 이유, 근거. 그래서 이거 통째로 underground that. 이게 통째로 있잖아. 통째로 접속사. 자, 여기 좀 너무 복잡하니까 좀 지워볼게요. 여기 underground that. 이게 통째로 접속사란 말이에요. 이 S는 꼭 안 써도 돼. underground that 해도 돼. 못 봤지, 그런 거. 자, underground 또는 grounds 다 돼. of라는 게 있어. 지금 대시잖아. 언더그라운드 오브는 전치사야. 얘는 전치사야. 프리포지션 전치사니까 뭐랑 똑같은 거야? because of랑 같은 거야. because of랑 같은 거야. 언더그라운드 오브는 because of랑 같은 거야. 여기가 대시잖아. 그럼 이 대시를 붙이면 오브 대시 대시 붙이면 이거는 그냥 접속사니까
비코즈 오브에서 오브를 뺀 그냥 비코즈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 오브는 전사, 언더그라운드 댓은 접속사. 그러니까 뒤에 절이 오는 거야. 여기 만약에 대자리에 오브를 썼다면 틀리겠죠. 그렇게까지는 안 나겠지만 언더그라운드 대시 아니라 오브였어. 띵. 언더그라운드 오브는 전사, 프리포지션, 전사니까 절이 올 수가 없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 어떤 이유로?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자, 얘들아. 이렇게 뭐 패션 같은 거는 남들 따라하는 거 뭐 괜찮을 수도 있어.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스페이스 얘기했지만 되게 웃기긴 웃기지, 그지?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어? 그래, 뭐 똑같이 다 옷을 입고 여러분들 학교에 교복 다 똑같이 입는 거 사실 웃긴 거 아니야, 어? 개성이 말살되는 거니까. 자, 이게 문제야, 이게. 나쁜 거. 불타, 음악 불법 다운받아. 세금을 피해. 근데 왜? 남들도 다 하니까. 남들도 그게 다 하니까. 자, 그런 식으로 어? 나쁘게 동조하는 건 문제가 되죠. 그치? 어? 그 나쁜 대야. 우리는 또한 대대야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자, 이런 건 내 소신을 가져야지. 그냥 내가 어? 정당하게 내가 어? 음원 MP3 파일 내가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음원 다운 받는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어? CD 산다 이렇게. 선생님은 절대 불타 안 해. 선생님은 다 CD 사갖고 들어요. MP3 파일, MP4 파일 이렇게 듣는 거, 그게 그 CD보다 음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BTS를 사랑하는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랑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면 BTS 곡 있잖아, 신곡 다이너마이트 있죠? 어? 불타 하지 말고 사서 들으란 말이야. 음원을 사서 들어. 어? 그게 진정한 팬이야, 그게. 얘가 좀 딴 데로 갔는데, 자, 이런 건 지금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가 나쁘게 버리는 경우지. 나쁘게 동조하는 경우죠. 요 문장의 위치, 이것도 삽입. 요 문장. 수능 문제에서 설명할 게 많네. 길게도 길고요. 자, 또 그러나가 보이지? 아까 앞에서 indeed라는 부사가 있었어. However, be. 앞에 실제로 그러나 연결어 추론. 연결어 추론. 연결어 추론. 그러나 since 접속사네. 뒤에 절이 왔으니까 since는 접속사로만 사용되는 거 아니야. 전치사로 쓸 수 있고 부사로 쓸 수 있지만 여기서 접속사야. 또 텐데 뒤에 to 정사 보이죠? 주격부어. 그러나 우리가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것들을 어떤 것들이야? 대 뒤에 주어가 없어.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지. 대시 관계대명사일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선행사. 선행사가 things야. things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대 뒤에 복수동사 오는 거 보이죠? 그치? 이런 것들 더 디테일하게 하면 선생님 여기다 지금 핑크색 표시 안 했는데 너무 핑크색이 많아가지고 자, 안 되고요. 안 돼. 선생님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드리잖아요. 반영하는 our prejudice 되게 중요한 단어야. 선입견, 편견 우리 많이 봤던 단어지? 우리의 편견들을 반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associate가 뭐야? associate가 뜻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네. 얘가 만약에 목적을 갖자니 타동사로 쓰이면 뭔가를 관련시키다, 연상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자동사로 쓰였어. 그 뭐야? 사귀다, 교제하다라는 뜻이야. 자동사일 때는 사귀다, 교제하다. With people, 사람들과 사귀는 자, 우리가 우리의 편견을 반영하는 것들을 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과 사귀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랑 병렬된 거죠. 얘랑 이렇게 병렬된 거죠. 그죠? 이 어소시에이트 주어가 위란 얘기야. 우리가 이런 경향이 있고 우리가 이런 경향이 있어. 우리의 편견만을 반영하는 우리의 편견을 반영하는 그런 것들만 읽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치?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야? 우 주격관계 대명사네. 그죠? 자, 언행사가 복수니까 share 사면 안 돼. 여기처럼 마찬가지로 share 안 되고 주어 역할을 되니까 후잖아. whom 안 돼. whom은 목적격이니까 지금 share라는 동사에 주어가 필요하니까 주격이 필요하죠. whom은 목적격이니까 안 돼. whose도 안 돼. 소유격이니까 whom, whose 이런 거 안 되는 건 기본이야.
이렇게 왜 안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지. 꼭 모르는 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애티튜드와 태도야. 우리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우리랑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사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응?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들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거 보면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는 거야. 가치관이 비슷해. 태도가 비슷해.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의 태도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어소시에이 교제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센스절이야. 주절. 주절이 뭐야? 그 문장의 주인절. 메인 클라우즈 주절. 주어 앞에 접속사가 안 붙어 있으면 그게 주절의 주어인 거야. 그게 주절의 시작인 거야. 우리는 때때로 우리 때때로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이 단어도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많이 봤을 거예요. 오버 한번 가려볼게. estimate 이게 뭐니? 어림잡아서 대충 얼추 잡아서 계산하거나 뭐 생각하거나 뭐 추산하다 추정하다 그런 뜻이야. estimate 명사도 똑같이 생겼는데 명사일 땐 estimate mate가 아니라 but estimate 명사일 땐 동사일 땐 estimate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오버를 붙였어 접두사. 오버는 지나치게라는 의미의 접두사니까 지나치게 그렇게 추산했어. 지나치게 평가하는 거야. 과대평가하죠. 반면에 언더를 붙이면 과소평가하다 되는 거 중요한 동사야. overestimate. 우린 때때로 과대평가해. 우리는 때때로 sometimes 빈도부사니까 일반 동사 앞에 붙었죠. to extend 그 정도를 extend는 명사로 범위 정도 이런 뜻이야. 어떤 범위 정도 우리 때때로 그 정도를 과대평가해. 어떤 정도인데? which 관계대명사야. 선행사는 extent야. 근데 이 사이의 to는 뭐야? 아, 또 어려운 거네. 이 to가 어디 뜬 거다?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이 전치사는 어디 뜬 거야? 그 관계대명사 전에 맨 끝에 있던 거죠. 그치? 그죠? to가 you 여기 뜬 게 간 거야.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경우에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이렇게 앞에 쓸 수 있다. 문어적인 표현이야. 글을 쓸 때는 원어민들이 주로 이런 식으로 써요. 말할 때는 주로 이렇게 전치사를 갖다가 원래 자리에 뒤에다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고 글을 쓸 때는 이게 일반적이야. 정도 어떤 정도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야.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원래 other people think to the extent거든. to the extent인데 extent가 선행사가 된 거고 to가 앞으로 넘어간 거야. 이 to는 뭐야? 대동사야. 대동사. 대동사가 뭐야? 반복되는 동사를 대시해주는 말. 이 to가 가리는 게 think지. 자, think가 일반 동사잖아. 일반 동사가 반복되니까 그냥 그대로 think 써도 돼. think. 근데 이렇게 대동사를 쓰면 대동사를 쓰는 게 더 편한가 봐. 원어민들은. 이게 일반적이란 말이야. 짜잔 여기를 어떻게 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 안 돼? 만약에 여기 비동사가 되려면 비동사가 반복돼야죠. 같은 비동사가 반복됐으면 비동사를 대동사로 쓰는 거지만 일반 동사가 반복됐을 때는 그 일반 동사를 대동사 2로 바꿔주는 거란 말이야. 뭐 그냥 그대로 써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를 과대평가하다 때때로. 다시 문장.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편견, 선입견을 반영하는 그런 것들만 읽는 경향이 있고요. 그치?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태도를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associate, 교제한단 말이야. 이것을 아까 동사로 봤는데 투부정사로 봐도 되겠다. 우리가 읽는 경향이 있고 교제한 경향 그래도 돼. 우리가 읽는 경향이 있고 우리는 교제한다 이렇게 되고요. 이걸 갖다가 투부정사로 보면 투부정사끼리 병렬됐을 때 투 생략할 수 있잖아. 그러면 we tend to associate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경향이 있다. 다 괜찮은 거야 그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때때로 과대평가한다. 그 정도를.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를 과대평가한다. 아이고 어렵다. 문장들이 길죠. 3학년 거니까 수능 문제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응? 문장의 위치.
이 얘기를 왜 했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신념을 갖다 우리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의 신념과 이렇게 동조시키는 거란 말이야. 아, 성공이라는 단어들은 단어 쓰는, 단어 쓰는 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신경 써 죽겠네. 이런 단어들, overestimate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그죠? extent 뭐라고? 범위 정도. 참고로 같은 말이 뭐냐면 degree야, degree, extent. prejudice는 뭐라고? 편견, 선입견. 같은 말 뭐야? bias.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biases 이렇게 됐겠죠. 그치? this. 이 문장도 또 되고. 왜? 이 문장은 왜? this. 이것. 이것이 가리키는 게 바로 이 앞에 있는 문장이야. 바로 이것이 알려져 있어. 수동태야. 뭐라고 as, 뭐로써 알려 있어? false, 그릇된, 잘못된. consensus가 뭐야? 합의, 동의. 의견의 일치. 말을 바꾸면 이게 agreement야. agreement. 동의, 합의. consent, 이게 다 찬성이죠? 이 같은 말이 consensus야. false, 그릇된, 잘못된 그런 합의 효과. 잘못된 의견 일치 효과. 내 신념을 버리고 노멀한 생각, 명사는 놈이죠. 규범.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그런 규범을 따라. 내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옳은 걸 버리고 그냥 남들 생각을 따라. 그게 바로 잘못된, 틀린 그런 의견 일치 효과라고 알려져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필자는 자기의 소신이 오르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단 말이야. 아까도 했지만 왕따 당할까봐 그런 거죠. 여기 빈칸처럼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이게 지금 핵심화야, 이게. 우리가 우리의 소신을 버리고, 이런 놈, 그냥 일반적인 규범을 따르는 것. 이게 사실은 잘못된, 틀린 동조 효과다, 그 말이야. 틀린 그런 합의 효과다, 그 말이야. 요 컨센서스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말, agreement, consent 다 적어드렸어요. 빈칸처럼 나올 수도 있고. 여섯 번째 빈칸. 이렇게 되게 많죠. 그지?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직접 쓰라는 게 해송고 그 출제 경향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쓰라고 하면 뭐 컨센서스를 쓰라고 할 수도 있고요. false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다 쓸 수 있게끔. false consensus effect. false consensus effect. 잘못된 합의 효과. 내 신념을 버리고, 내 개성을 버리고, 내 개성을 버리고 유행을 따라, 내 신념을 버리고 노움, 규범을 따라, 일반적인 생각을 따라,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게. 자, 그래서 문제의 답은 아까 냈지만 4번이었죠. adjust 대신에 바꿔 쓰는 말이 뭐라고? adapt고요. 자, 이게 빈칸에 들어갈 말이니까 핵심일 거 아니야. 이거 쓸 수 있게끔 해야지, adjust. 이거 아니면 adapt.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거야. 그들의 신념을 맞춰. adjust A to B. adapt A to B. A를 B에 적응시키다. 맞추다 그 말이야. 놈이 뭐라고? 그냥 표준적인 거, 평범한 거, 규범. 그들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규범에 자기의 그런 신념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맡긴다, 동조시킨다 그거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